안녕하세요. 제주시 한림부배 이치현 명월성지에 다녀왔습니다. 같이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명월성지는 비양도로부터 침입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 쌓은 성터입니다. 1510년에 장림 제주 목사가 목석을 쌓았고 이후 1592년 이를 서축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이제 조심히 돌계단을 이용하여 성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정말 멋스러웠습니다. 진짜 멋있다. 성에 올라가니 저 멀리 비양도도 보이고 동네가 다 보이네요.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곳곳에 추락 위험이라는 팻말도 있었어요. 조심히 가운데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왜구와 맞서 싸운 역사 현장 명월성지에 오셔서 제주의 역사와 함께 멋진 추억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